이제 벌써 우리 공연도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 문화상품권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이 모든 일정을 조로 나누어서 4개 조로 나누어서 어느 조가 더 열심히 하는지 어느 조가 더 이제 어느 조가 더 잘하는지 그걸 선생님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 4개 조 중에 1등을 한 조 전체 7명에게 문화상품권이 나갈 거고 또 우리가 요번에 바인더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리티 바인더로다가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그 방특강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한 그 학생들을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세 명에게 예, 또 문화상품권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누구죠? 서윤이. 서윤이죠. 서윤이죠 다 나와. 야 우리도 나와라! 우리 서윤이죠는 특히 조장인 서윤이가 아주 잘 이끌어져서 조장이 열심히 노력한 공이 가장 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잘 따라줘서 연주라든지 공부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서윤이가 조장이 잘 챙겨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들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 조원들에게 상품을 주는 거야? 자 우리 은우 경례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가 지모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가 수진이 그 다음에 고등부 선아 야 우리 지모 너무 잘했어 우리 수진이도 잘했어 제가 스피바이드로다가 한 이걸로 상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낸 성과를 가지고 또 선생님들도 연구해서 더 좋은 이 틀을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리야 경례.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지금 공연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보시다시피 기타도 막 돌아가면서 치고 그죠? 드럼 막 돌아가면서 치고 얘네들 또 다 클래식 악기를 다 하는 아이들이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비리그급의 가수도 거의 올레일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대단한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체육, 음악, 미술 모든 측면에서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 분야 쪽에서 다 이 정도로 하는 아이가 이 그 선진국이라고 일반적으로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 정도 하는 애는 정말로 드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를 잘하는 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알고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가 화성화까지 가르칩니다. 화성화까지. 근데 그 내용의 깊이가 아마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암기로 돼 있어요. 암기로. 그런데 암기가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 이유 찾느라고 편지 쌓였어요. 근데 많은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암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암기가 아니어서 다 이해해. 그게 암기로 돼 있다면 제가 그것까지 다 알 수 없겠죠. 근데 그거가 이해이기 때문에 이해로 하면 재밌어지고 더 쉬워지고 기능도 더 나아지고 이 아이들 지금 뭐죠? 지금 원하지 않으면 몰라도 원하면 얘네들이 아이들이 다 갑니다. 공부는 그대로 가죠. 가서도 최고의 점수 계속 내죠. 미술 이렇게 하면서 체육
그죠? 예를 들어 인 아이스 스케이팅, 뭐 스노우보드까지 겨울에는 여름에는 요트까지 탑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면서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즐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하면 어때요? 보통 학교에 가서 무대에서 막 연주하는 애들은 걔 공부 안 하죠. 그냥 밴드 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미술하는 애들은 그냥 미술만 하죠. 근데 그게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잘하면 그게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훨씬 더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렸을 때 뛰어놀게 하고 음악하게 하고 미술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왜 공부에 연관이 안 되냐면 음악을 하는 순간 기술로 해요. 바이올린을 하든 피아노를 하든 뭐든 계속 기술로. 그러니 그걸 잘하려면 다른 걸 안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튜닝을 할 때 A4로 튜닝을 하는데 A4로 튜닝하면 저게 몇 헤르츠지? 몇 헤르츠보다가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흔들림 전속이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44, 그러니까 44, 20, 44, 88, 그러니까 168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A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헤르츠, 그럼 헤르츠가 뭐지? 헤르츠라는 게 뭐지? 이제 이렇게 가면 금방 음악이 금방 화학되고 금방 분리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헤르츠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뭐죠? 그 피리아의 그 펑션이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펑션인데 그러면 그건 뭐로 나타내죠? 사인은 코사인으로 나타내죠. 계속 이렇게 사인벨도 코사인벨도 해가지고 계속 뱅글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해서 그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복을 한다. 이렇게 파동이 반복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크레스트에서 크레스트까지는 하나의 피어리어드로 그걸 이제 웨이브랭스 파동 파장이라고 치면 그것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웨이브랭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러면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음악을 이해한다 그러면 바로,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 애들 어제도 하모닉스는 왜 하모닉스예요? 지금 기타 학교 바로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이름이 하모니카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모니카는 하모니, 다시 말해서 화음이 안 맞으면 안 나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불 때 내 부는 거는 도미솔도입니다. 들이마시면 레파라예요. 그래서는 내쉬면서 동시에 들이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아무리 넓게 불어도 훅 불면 도미솔이 나지 도레 이렇게는 안 나요. 불을 포함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모니카는 들이마시든 내쉬든 다 하모니를 이룹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아이들은 모두가 음악도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수학으로 가고 화학으로 가고 물리로 가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이 소리는 왜 이전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것도 이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어떤 몸의 이름이 어떤 몸이에요? 왜 딸린 몸이에요? 이러면 이제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가면 아이들은 음악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음악만 해야지 딴 걸 하면 이제 음악도 못하고 딴 것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면 음악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체육을 더 잘하는 거고 몸의 기능이 더 뛰어난 거고 체육을 잘하기 때문에 미술을 더 잘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격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체육하는 애는 인격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야 돼? 무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럼 뭐예요? 체육을 하는 애예요? 그 몸이 기능이 좋은 기능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인을 자꾸 키우면서 그 체육을 길렀다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인을 기르는데 기능인을 기르면서 자꾸 음악 기술자를 길렀는데 음악가를 길렀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것들은 수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아무리 잘 풀어도 그 사람은 컴퓨터보다 못해요. 그러면 컴퓨터보다 낮게 취급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자꾸 인간이라고 높아진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인격을 가진 그리고 또 미래 세상에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늘 로보틱스를 지배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느냐를 어른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뭐를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기능적으로 만들까. 그래서 문제 풀어 공식이에요. 그런데 밖에나 뛰어놀면 하지 마. 그래서 아예 학교에서 그저 미술을 막 체육 과목을 오히려 없애고 그 기능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그걸 교육의 성공이라고 보는 기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면 이미 그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보통 사람은 못 옵니다. 오면 용기가 필요한데 아무래도요 기능인을 기계로 살면요 스스로 자유를 얻은 사람을 보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나는 절대 저게 못 된다는 인식을 이미 심어져 있으면 자유를 주어도 못 누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그런 데 쓰죠. 술 먹고 이렇게 누워있고 기분 좋은데 이걸 자유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지금 이 순간 보시다시피 이걸 그대로 전체의 삶으로 끌고 가고 보면 우리 앞 애들은 어디 가든 등등 식당만 가도 듣죠. 애들이 어른 같아요. 안정돼 있어요. 굉장히 예의가 밝아요.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데 암기시켜서 그런 거 아니죠. 스스로 그 인격을 찾도록 하는데 이것도 너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전혀습니다.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놔두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도 잘 깨닫고 가정에서 오늘 프로그램은 끝나지만은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우리 학교 떠난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좀 제가 카톡에 올려놓은 것들을 잘 읽으시고 거기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계속 학교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밥도 굶어가면서 공연 다 하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